자연의 섭리에 따라 태초부터 세상은 중심을 기점으로 발전했고 태양을 중심으로 궤도를 그리며 자전하는 지구 속 대한민국 수도 서울 또한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한강을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중심으로부터의 발전, 이 자연의 섭리가 2025년 마침내 광진에서도 실현됩니다. 완벽한 마스터피스 하나를 빚어내기 위해 장인이 쏟는 시간, 혼, 정성. 단 하나의 작품을 위해 이 모든 걸 쏟아붓는 장인의 정신을 담아 섬세하게 빚어낸 고품격 마스터피스 G팰리스는 오직 909분만이 소유할 수 있는 하이퀄리티 명작입니다. 뉴욕 맨해튼처럼 커다란 강과 공원, 대학들이 한데 어우러진 도심 중심에 위치한 어반 랜드마크 G팰리스에서 지금까지 세상에 없던 위대하고 감각적인 프리미엄 라이프가 시작됩니다. 구의 사거리는 광진구의 한 축입니다. 제일 가운데 위치해 있고 어떤 생활 환경으로는 옆에 바로 앞마당에 대공원이 있고 교육적인 환경을 본다 그러면 바로 옆에 건국대학교, 세종대학교, 그 다음에 많은 명문 고등학교들이 배치해 있습니다. 교통적으로 보면 사통 팔다르는 구역이 광진구 우리 사업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G팰리스는 자연의 축복을 받은 도시 뉴욕 맨해튼처럼 바로 앞에는 어린이 대공원, 아차산과 같은 자연이 숨쉬고 있어 매일 힐링을 즐길 수 있으며 바로 옆에는 건국대를 중심으로 명문 학군들이 다수 포진해 있어 자녀들을 엘리트로 교육시키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롯데백화점, 건국대병원, 스타시티와 같은 생활 인프라와 첨단 업무복합단지, 동서울터미널과 같은 생활기반 시설이 풍부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교통요건 또한 매우 뛰어난 G팰리스는 어린이 대공원역, 구의역, 아차산역의 삼각형을 이루는 황금 트리플 노선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 지하철만으로도 어디로든 쉽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으며 바로 앞에 자리 잡은 구의 사거리와 직통으로 연결된 잠실대교를 타면 강남으로의 쾌속 진입이 가능합니다. 거의 맨하탄의 어떤 도심형 아파트 단지의 특성으로 직주 근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단지 내에 어떤 도입하도록 애를 썼습니다. 각 동이 열린 조망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골고루 아파트들이 마통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활지에 대한 매일을 성공적으로 이제 취득할 수 있게 했고요. 과도한 편의시설을 지향을 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특히 건강 문제 또 교육 문제 더군다나 복지 문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뉴욕 맨해튼 도심 건물들을 연상케 하는 시원하면서도 우아하게 뻗은 컨템포러리 수직 파사드 디자인이 특징인 G팰리스에서 광진이 꿈꿔왔던 2025년 꿈이 실현됩니다. 멀리 나가지 않아도 슬리퍼를 신고 편하게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스트리트 에비뉴. 시원한 바람이 넘나드는 바람길과 푸른 자연 경관을 만끽할 수 있도록 조망권을 열어주는 넓은 동간 거리.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 트렌드에 맞춰 비반려인과 반려인 모두를 배려한 반려동물 전용 산책로는 G팰리스 라이프를 더욱 쾌적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안전을 위해 지상 주차 공간을 최소화함에 따라 대형 차량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차량 진출입로를 넓히고 주차장의 층고를 높였으며 세대당 1.4대의 여유 있는 지하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전기차 수요 상승세에 맞춰 최대 규모의 전기차 충전소를 조성하여 다양한 차종이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지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안전하게 프리미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어린이집, 방과 후에도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스터디 센터, 장년층이 여유로운 쉼을 즐길 수 있는 시니어 카페는 G팰리스 라이프를 더욱 여유롭고 가치 있게 만들어줄 것이며, 건강과 몸매 관리를 도와줄 피트니스 센터, 계절과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여유롭게 골프를 즐길 수 있는 스크린 골프장, 고품격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시어지 센터, 넓은 엘리베이터 공용 공간을 활용한 드론 택배 서비스는 삶을 더 하이클래스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각 방에서 또는 거실에서 향유할 수 있는 그 여유로움이 좀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특히 주안점을 뒀기 때문에 여러 가지 4베이, 5베이의 확장이라든지 또는 대양부에서의 타 그 세대와의 시선 간섭을 피한다든지 등등이 가장 초점이었고요. 주방에도 보조 에어컨을 설치를 해가지고 쾌적성을 높이고, 세대별로는 그 서비스설에 해당하는 발코니 확장 부분에 개인 세대당 대피설을 확보하여가지고 충분히 그 안전하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나만의 집을 꿈꾸는 현대인들의 트렌드에 맞춰 설계된 59제곱미터, 73제곱미터, 84제곱미터를 기반으로 하는 총 9개 유형의 평형과 파크뷰, 캠퍼스뷰, 리버뷰 총 3가지 뷰를 가진 G팰리스는 개인이 추구하는 라이프에 따라 원하는 집을 초이스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드넓은 자연을 나만의 앞마당으로 두는 거실, 스마트하고 편리하게 어디서든 집 전체를 제어할 수 있는 IoT 시스템, 공간 활용과 안전에 신경 쓴 무동력 승강기 대피 시스템, 내부 공간 활용을 극대화한 현관 창고는 힐링과 동시에 극강의 스마트 라이프를 선사할 것이며, 현대인들의 세안 및 샤워 루틴에 맞춰 설계된 욕실, 더운 여름 에어컨 사각지대인 주방에서 고생하는 주부들을 위해 설치된 주방 전용 에어컨은 삶의 만족도를 한층 더 높여줄 것입니다. 이 지금 지역에서 진행되는 조합 같은 경우에는 오래됐고, 그렇기 때문에 뭐 표면적으로 뭘 보여줘서 믿게 하는 것보다도 기존에 해왔던 부분이 충분히 믿게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가치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래서 믿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합과 업무 대행사를 믿고 가입해 주시면 반드시 모범이 되고 성공되는 사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 6곳 중 조합원이 선택한 건설사 한 곳이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눈부신 미래가 담겨 있는 집, G팰리스를 건설합니다. 새로운 광진 탄생의 중심이 될 고품격 마스터피스, G팰리스.